네, 안녕하세요, 세치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벤틀리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터넷 레전드 모터스포츠 이쪽에 보시면 4인승의 이너스 헌틀리 S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만 5천 달러고요. 최고속도가 4칸이 안되고 가속력도 4칸이 안되고 제동력이 1칸이 안되고 성능이 좋진 않아요. 하지만 얘는 벤틀리니까 흰색으로 일단은 주문클릭 이너스 헌틀리 S 보시면 거대한 SUV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 캐릭터의 머리까지 오는 높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검정색 선을 2개 그었는데 이거는 뭐 자동차가 아니라 신발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살짝 이질적인 느낌. 이동산 모두에게 딸깍 빅. 그렇지. 자, 이것이 바로 벤틀리 엔진. 몇 기통인지 모르겠는데 그 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대한 엔진이에요. 그리고 뒤쪽에는 트렁크 같은 경우는 옆으로 넓습니다. 그 타에서 트렁크가 뭔 상관이냐 하겠지만 사람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트도 굉장히 각져있어요. 그리고 내부 디테일 같은 경우는 저거 뭐야, 여기에 방향제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벤틀리 사시면은 제가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구동 방식은 4인 구동. 자, 그러면은 직진 성능을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아, 4인 구동치고 발차력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셀 밟는 동안 속도가 오르질 않아요. 100마일 돌파. 지금 보시면은 대략 한 100마일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여러분들 그 벤틀리라던가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이런 애들은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미션 반응이 너무 빠르면은 뒤에 커피 쏟아지고 난리나요. 벤틀리를 타는 법. 악셀을 살살 밟는다. 살살 천천히 이렇게 출발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천천히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오우, 핸들링 각도가 좋지가 않아요. 차도 많이 밀리고 회장님이 답답해하실 것 같다고요? 회장님이 만약에 성격이 급한 분이다. 아랍드리프트! 벤틀리 아랍드리프트! 전부 때려 부셔. 12차를 부셔. 자, 그렇다면 이제 인승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백 풀업,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기본이 제일 이뻐요. 반짝반짝하고. 그 다음에 후드 볼게요. 후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129번 후드, 경적은 경찰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퍼플, 그 다음에 번호판 풀업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2차 색상도 아이스 화이트. 여러분들, 저는 마음을 변심하겠습니다. 블리치 브라운으로 바꿔줄게요. 지붕 루프렉, 그리고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SUV 휠 중에서 보관조, 타이어 향상, 방타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페가시 토레로 엑소, 인폰테 드럭소, 이너스 DAT, 벤팩터 샤프터 V12, 오셀럿 버츄, 페이스터 코베트 S2 카브리오, 페이스터 코베트 레트로 커스텀, 셰리프 크루저, 버킹엄 알파 지원, 페가시 토러스, 아니스 300R, 그로티 치타, 페스티벌 버스, 이너스 주빌리, 아니스 엘레지 레트로 커스텀, 캐럴퓨터 GTX, 보라버드 폭발로 STX, 엔진 정지, 엔진 정지. 가자, 스타트, 가자. 오마이갓, 보시면은 여기는 스포츠카랑 각종 차량들이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꼴등인 것 같아요. 지금 뒤를 봤을 때 아무도 없다면 많이 슬플 겁니다. 뒤를 봤을 때, 아, 페스티벌 버스가 있긴 해요. 경찰차랑, 그래도 경찰차보다는 빠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오프로드 테스트 예정입니다. 저를 따라와주세요. 여기서부터 볼링 브레이크 감옥 정문 주차장까지 곧 시작합니다. 대기해주세요. 뭔가 날아다니는데 저기. 가자, 출발하트. 여기 흙길을 굉장히 조심히 가야 돼요. 교통사고 조심하시고 벽 피해가시고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균형 잡아, 균형. 나이스샷. 4륜 구동이라서 언덕을 올라갈 때 스무스하게 잘 올라가십니다. 애초에 자동차 출력이 강하진 않지만 이 구동 방식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잘하면 제가 1등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잘하면 1등이다. 잘하면 1등. 잘하면 1등. 잘하면 1등. 나이스샷. 내가 1등이지. 1등 저, 2등 토레로 엑소, 3등 버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너스 헌틀리 S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은 정말 안 좋아요. 하지만 벤틀리라서 이쁩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마지막 폭발쇼가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자기 목숨이 귀하다 그러면은 당장 여기서 도망가십시오. 이게